네, 이데일리 TV입니다. HMM, 펜오션, 바이넥스, 키네마스터, 모나미, 현대로템, 오리온까지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SK, 에코마케팅, 네이버, 칩셋미디어, 대덕전자, 현대백화점, KG케미칼, 이오플로우까지 담아봤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현대백화점, 이마트, 코스맥스, 세종공업, 신세계, SK하이닉스, GS건설, 대덕전자를 올렸고요. 마지막 MTN입니다. 코오롱인더, 케어랩스, 백산, 호전시럽, 레고캠바이오까지 담았습니다. 네, 각종 경제 채널의 관심주 담아봤습니다. 전반적인 흐름 어떻다고 보세요? 전체적으로 매번 이 시간대 나와가지고 볼 때마다 예. 추천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인지 모르겠으나 네. 굉장히 이제 골고루 이제 업종으로 편입돼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어김없이 다른 방송국도 마찬가지 잘 추천하시는데 예. 오늘 또 세 종목 다 이데일리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님 거를 갖고 나왔습니다. 편애하시는 건 아니시죠? 편애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좋아하는 업종군들을 많이 이렇게 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런 업종군들인데 그런 업종군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세 가지 종목이 이데일리 TV에 있다. 네, 저는 그렇죠. 눈에 조금 보이지만요. 예. 네, 일단 추천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종목 어떤 건가요? 제가 절대 편애하는 건 아닙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HMM입니다. 해운주를 가져오셨군요. 네, 해운주죠. 예. 네, 오늘 두 종목 다 해운주인데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곡물수급량이나 원자재 관련 얘기에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작년 하락 대비 금년에 전반적으로 한 원자재 같은 경우 40% 이상 상승했지 않습니까? 예. 글로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글로벌 많은 국가들이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수혜주로 HMM이 보이는데 벌써 이미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상승했지만 원자재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출이나 수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해운 운임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이제 그 벌크선 운임지수인 발틱 운임지수 BDI를 보니까 연초에 1347포인트였는데 2월 말에 1727포인트여서 한 38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원래 HMM은 벌크선 위주가 아닙니다. 컨테이너선 위주의 그런 그 선박을 운임하는 그런 회사인데 얼마 전에 엊그저께죠. GS 칼텍스와 계약 체결해서 네. 발표를 했는데요. 10년 동안에 약 6,3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유조선 VLCC라고 그러는데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부터 7월 1일부터 2032년 7월 10일까지 10년 동안 계약 체결을 했는데 사우디나 중동 지역에서 있는 원유를 수입을 해서 국내로 운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벌크선을 30만 톤급 이상 3대를 더 추가적으로 운행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5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합 한 8대 벌크선을 운임을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기류로 보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오늘도 굉장히 강하네요. 매수 가격을 드리자면 지금 사실은 이제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관점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부양책 위주니까 한 2, 3년 이상은 더 경기가 좋아지겠죠. 그렇다 보면은 오늘은 사시는 거는 좀 그렇고요. 한 18,000원까지 들어온 다음에 매수를 권해드리고 목표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3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14,000원 제시합니다. 네, 사실 HMM 같은 경우는 어제도 장 초반에 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오늘도 지금 8%대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지금 매수를 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조정을 좀 할 때 괜찮은 것 같아요. 급등 나올 때 매수하시는 것보다 조정을 좀 할 때 18,000원 정도에서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더 오를 성장성은 충분하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해운업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10년 동안 주가가 그렇죠. 힘들었다 보니까 그렇죠. 죽다 살아난 약간 업황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HMM은 뭐 현대상선이죠. 이름 바꿨는데 원래는 이제 몇 년 전에는 아시겠지만은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서 상장 폐지 위기까지 겪었는데 맞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지금 다행히도 잘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회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실적까지도 받쳐주고 있으니까요. HMM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역시나 해운 업종. 네, 해운 업종입니다. 두 번째 업종 종목은 펜오션입니다. 펜오션. 네. 네, 뭐 이 펜오션 같은 경우는 벌크 관련해서 운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던 HMM과 내용은 비슷하고요. 예. 뭐 이것도 당연히 이제 글로벌 정책 수혜주인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린 주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기대감도 있는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원자재 관련 이슈를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원자재들이 수급이 증가하면서 운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더 부연 설명은 끝내고요. 특히 이제 예. 이 종목은 원래 모회사가 하림이죠. 예, 닭고기에서 하림 지주가 2015년도에 곡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인수한 회사입니다. 근데 그때 2015년도에 인수했던 게 상당히 신의 한 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오늘 또 5%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 매수 가격은 한 5,5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10,000원, 손절은 4,500원 제시해드립니다. 10,000원까지 보시네 거의 지금 2배 가까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 PD님이 궁금한 게 참 많으신가 봐요. 네. 지금 해운 업종은 역시나 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만약에 펜오션하고 HMM이 있다면 좀 어떤 종목을 좀 더 눈여겨보면 좋을지 네,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부분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뭐 어차피 뭐 HMM이 대기업이니까 대기업 쪽을 보시면 좋겠죠. 근데 두 종목당 지금 제 차트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보시면은 2011년도에 거의 한 그 HMM 같은 경우에도 한 32만 원대였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중간에 뭐 아시겠지만은 감자도 하고 그래서 지금 예. 가격도 떨어졌는데 뭐 거의 한 15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지금 펜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난 상장대 2007년도에 76만 원대였는데 거의 여러분들이 감가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많이 올라왔다라고 그러지만 중장기적인 흐름 뭐 월봉이나 연봉을 보시면은 이게 아직 올라온 게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종목을 딱 찍어서 하지 말고 두 종목 다 그냥 한 5% 정도 중장기적인 관점이 있으라면 포트폴리오에 담으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펜오션 같은 경우는 기관이 계속해서 지금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더라고요. 그렇죠. 7일 연속으로요. 예, 계속해서 예. 매수하고 있죠. 그 부분 예. 수급적인 측면까지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엔젤 산업의 대장주 모남입니다. 예. 이 종목은 이 기업도 참 힘들었죠. 그렇죠. 예. 참 힘들었죠. 이 종목도 지금 작년하고 재작년에 지금 적자이긴 해요, 약간. 근데 계속 이런 상태인데 주가가 그로 인해서 좀 약간 올 초에 작년 봄에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특이하게도 이제 엔젤 산업 대장주인데 엔젤하고 여러분 실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실버 산업은 어르신들 관련주고 엔젤은 어린이 관련주인데 왜 그러냐면 요즘 이제 그 저출산으로 예. 0세에서 14세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없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 그리고 조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다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아들 하나를 위해서 그죠? 딸 하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해줍니다. 비싼 뭐 예를 들어갖고 뭐 여러분 왕구 또는 가방 이런 것들을 많이 사주고 계시는데 예. 그런 산업의 대장이라는 얘기죠. 사실 작년 재작년에 모나미가 실적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에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여태까지 그 이슈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제 2025년도에 또 만 5살부터 무상으로 누리과정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제 현재까지 지금 보면은 사립 유치원이나 아니면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많은데 2025년 되면은 그때부터는 무상으로 의무교육을 시키겠다고 발표를 예. 했죠. 그래서 관련주 중에서 모나미가 대장인데 현재 주가가 작년 8월 달 이후에 참 잘 빠졌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조정을 참 잘했는데요. 오늘 또 어김없이 조정을 하고 있죠. 조금 더 조정을 해준다면 매수 가격은 한 4,600원 정도. 목표는 7,7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8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모나미 같은 경우는 왜 지난해 애국 테마주로 좀 또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뭐 하이트 예. 진로도 그렇고 예.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좀 급등하는 흐름이었는데 이게 한 6월 8월 이후부터 급격하게 좀 기세가 꺾이면서 아마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만약 계속해서 가지고 계셨더라면 좀 고심이 많이 되는 그런 종목이 그렇죠. 아닐까 싶은데 작년 대비 거의 많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켜볼 만하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뭐 학원 프랜차이즈에도 또 도전장을 낸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관련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금년에 턴어라운드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금년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모멘텀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 대표님의 관심 줍니다. 예. 아, 이게 제가 이제 이 원고를 작가님에게 드리는 걸 12시 전에 드리는데 오전에는 이 종목이 상당히 조정을 잘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벌써 급등을 해보는데요. 벌써 올랐나요? 10% 이상 급등을 했는데 관련 정보점 이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련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엠게임입니다. 아, 엠게임이요? 네, 엠게임이 이게 어저께도 사실 추천을 드리긴 했거든요. 예. 메타버스, 그러니까 메타라는 거는 가상이고 그리고 버스라는 거는 유니버스에서 세계라는 얘기인데 메타버스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삼성이 하반기 때 VR 고글을 출시할 예정인데 예. 관련 수혜주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자, 지금 보면은 여러분 2002년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탐 크루즈가 주연했던 마이너리 리포트인데요. 거기에 VR과 AR 관련해서 예. 이슈가 나오고 있죠. VR, AR이 삼성전자가 원래 2018년도까지는 지금 보시는 화면이 2018년도에 나왔던 삼성전자의 VR 런칭을 하는 언팩 행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국내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미국인들이나 외국인들만 보이죠. 예.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도까지 VR을 열심히 하고 있던 삼성전자는 그 뒤로는 거의 2019년도까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만 신제품 개발을 안 하고 출시 안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VR 시장에 출시를 안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하반기 때 할 예정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오큘러스가 상당히 매출이 많이 나고 있고 거기다가 애플 그리고 구글 또 마이크로소프트까지 VR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예. VR 시장 규모가 언론에서는 80조 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저는 100조 원 이상이 넘게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뭐 알고 계실 겁니다만 이게 개념이 벌써 1992년도에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닐 스티븐슨이라는 작가가 스노우 크래쉬라는 그 책에 언급을 했는데 양쪽 눈에 다른 이미지가 보이고요. 예. 초당 72개의 화면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한 화면당 2KB 이상의 그런 해상도가 보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깨끗한 그런 고화질의 동영상이 움직이는데 거기다가 귀에는 사운드 시스템까지 지원이 돼서 굉장히 움직이는 동영상을 보이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데 이미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관련주들이 아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03년도 오픈했던 린든랩의 세컨라이프라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린든랩에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프라인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린든랩의 세컨라이프에서는 같이 똑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심지어 린든랩에서는 린든달러라는 가상화폐를 쓰고 있는데 그 정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린든달러를 미국의 달러로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엠게임이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종목이긴 합니다만 가상화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실질적으로 인터넷에서 이제 물건을 팔 수 있는 회사까지 자회사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고요. 예. 추천할 때 제가 오전에는 6,900원 아래라고 그랬는데 오전에는 참 좋았거든요 가격이. 아 급등해서 그 가격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하반기 때까지 삼성전자가 VR, 구글 이슈가 계속되기 때문에 예.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 같으니까 단기적으로는 목표 가격을 만 원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비중을 만 원 돌파할 때 빠르게 돌파할 것 같아요.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면. 그래서 예. 50% 축소를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갖고 가셔도 좋고요. 손절 라인은 5,200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만 원, 손절 라인은 5,200원 선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엔게임이 메타버스 최대 업체인 유니티와 플랫폼 제공 관련 이 마스터 라이선스를 협약했다. 이 부분이 부각되면서 갑자기 지금 12시쯤에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쉽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좀 앞으로의 성장성, 메타버스는요. 캐시우드도 굉장히 미래 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합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엠게임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